오늘 제가 겨울 로테이션 첫날이거든요. 근데 7시 출근이라서 지금 준비를 할 겁니다. 이걸 가요. 제가 지금 준비를 할 건데 남자친구 자고 있어가지고 속삭일 거예요. 아무튼 원래 로테이션 할 때 화장을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아이디 사진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화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로테이션 할 곳은 재활병원인데 작년과는 다르게 짬밥이 좀 생겼다고 브이로그 찍을 정신이 있네요. 여기서 차 타고 한 15분? 20분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차가 없이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1시간이 걸리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리죠. 근데 심지어 출근 시간이 7시래. 싫어하냐고. 그리고 좀 제가 지금 TMI가 있는데 어제 저녁으로 곱창을 먹었거든요. 근데 곱창 먹으면 그 같이 나오는 양파 절임? 양파 절임이라고 그러나? 그 소스 있잖아요. 그걸 같이 먹었는데 그걸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입에서 양파 냄새가 아직도 나요. 어떡해. 껌 하나를 씹으면서 그 아들 지금 삘인데 속눈썹은 왜 이러니. 아무튼 5학년 1학기도 이렇게 또 끝냈고 이제 한 학기만 더 하면 Compression socks. 압박 스타킹. The real hero here. Oh sleepy. Let's go. 아니 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많을 일이냐고. 저 사실 늦었어요 지금 살짝. 그래서 지금 조금 무섭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되겠죠. 다들 아침이라 늦었는지 괴팍 운전을 하시네요. 사람들이 다 지금 좀 화가 나 있어. 계속 이거 클락션 올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2시 15분인데 벌써 링을 거의 다 채웠어요. 와, 여러분, 저희 지금 집 떠난 지 지금 몇 시간 만에, 아까 6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9시간 만에 지금 집에 왔거든요. 혹시 폭삭 늙은 제 모습이 보이시나요? 아, 진짜 너무 힘들고 지금 지하철 타고 오는 길에 핸드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어요. 조느라고. 진짜 이게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해서 뭐 생활을 한다는 게, 일을 한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체력적으로 고갈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하는 그런 시프트도 있는데, 아, 그거보다는 아침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약간 저녁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물론 하루밖에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160시간을 채워야 되는 것 중에서 8시간 반을 채웠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단 낫잖아요? 아무튼 오늘 간 곳은 진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대부분 저희 학교 6학년 선배들이어서 뭐 여러 가지 조언들도 많이 들었고 좀 많이 같이 알려주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일 자체는 너무 괜찮았는데 그냥 계속 서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약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서서 일을 하거든요. 그게 그냥 동네 약국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병원에 있는 약국이든지 좀 서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가기 전에 이 압박 스타킹도 신은 거란 말이에요. 압박 양말 같은 것도 신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신발 초이스가 별로여가지고 오늘 제가 덩크를 신고 와서 신발 초이스가 별로였는데 그래서 아무리 압박 스타킹을 신었었더라도 다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다리도 너무 아프고 계속 서 있으니까 허리도 너무 아프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도 오고 근데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커뮤니티 때와는 다르게 저희 학교 같은 동기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좀 그나마 지루하진 않은 거? 그게 지금 1일차 저의 후기입니다. 강아지들 산책을 시켜야 되는데 저 너무 힘들어서 좀 쉬었다가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밖에 밝을 때 애들 나가서 놀리고 싶긴 한데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제가 내성발톱, 아 이게 또 TMI인가? 아 근데 내성발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괜한 욕심을 부려서 지금 젤레일을 했거든요. 제가 집에서 셀프로. 근데 그 젤레일 그 굽는 거 있잖아요. 라이트로. 그 굽는 걸로 구우면 이제 발톱이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더 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것 때문에 발톱도 아픈 상황인데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까 더 다리가 아프고 발도 아프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신욕을 좀 하고 커피를 좀 더 마시고 그리고 애기들 산책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 첫 로테이션 보여드릴 거는 별로 없었겠지만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찍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브이로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코코샤넬 보여드릴까요? 안녕. 왜 이렇게 신났지? 저희 지금 나가고 싶으신 건 알겠지만 이제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요. 심장 박동수를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코코야 왜 이렇게 신났어? 응? 안녕.
No, there are more. Try and sit on one. Well,